이게 내릴 때가 중요해요. 경기 안 좋아진다는 걸 연준이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 다 팔아야 돼. 금리 인상 이벤트도 좀 끝이 나고 주가도 그때 되면 좀 빠져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리세션 판정 받기 전까지는 다시 몇달 올라가는 장이 올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올해 한 2분기, 한 5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 우려, 막 GDP 성장률 마이너스 나온다,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막 거기에서 막 빅테크 기업들 감원하고 등등 하면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큰 키워드였어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 뚜껑 딱 열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상회한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S&P 500 기업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우려가 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2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혹시 나중에 뭐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하는 양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비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엑스큐즈가 될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갈때 등속도로 가면 가속도가 제로잖아요. 100km로 쭉 가면 가속도는 제로입니다. 근데 엑셀을 때려 밟으면 거기서 쭉쭉쭉쭉 하면서 가속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얼마가 나왔냐면 6.7% 올라가 상승 그로스가 6.7% 나왔으니까 야 이거 봐라 2분기 성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거든요. 네. 완벽한 리세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매출액은 줄지를 않아요. 리세션이 와도 계속 늘어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리세션에 완전히 들어가서 해고 막 하면서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감퇴하는 그 시기에 3개 분기에서 4개 분기 중 한두 분기 정도만 그로스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아무리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되고 주식시장 20% 30% 빠져도 EPS는 증가해요, 계속. 근데 그게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슬글슬글 내려오는 거죠. 아, 기울기가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죠. 가속도가 그러니까 100km 가다가 150km까지 그냥 앞바퀴 돌고 갈 거야라고 예상했는데 네. 실제 나온 게 12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봐라. 100보다 120이 높지 않냐. 그거 봐라. 이거 속도 좋아지는 거다. 그런데 이미 예상치 주가는 140에서 150을 보고 이미 주가는 슈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EPS 증가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21년도에 추정할 때는 15%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6.7%니까 이제 다음 분기까지만 문제없이 잘 나오면 되는데 다음 분기서부터 어떻게 부러질지가 지금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2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금리를 올린 게 3월부터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경제에 유동성을 회수하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줘서 10년물 국채를 3% 이상까지 끌어올린 그 기간은 6월, 7월부터예요. 그러면 걔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6개월 걸리는 거죠. 기업들이 차환 발행하고 대출 다시 꺾어서 하고 리수료 내고 변동금리 모기지 금리 조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가 6개월은 걸린단 말이에요. 3개월은 은행권이 반영하고 그 계약서 갱신하면서 나오는 게 3개월이고 그게 데이터로 잡히는데 6개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이니까 내년 봄 되면 이제 막 쇼크가 오는 거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그때 어느 정도 터지느냐를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실적은. 그러니까 그로스를 그렇게 했는데 컨센서스가 막 불경기야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4%까지 낮췄는데 실제로 보니까 6.7%가 나왔어요. 근데 예전 수치는 15%였다가 1분기에 12% 증가할 거야. 2분기 실적이 12% 증가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반토막밖에 못낸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가 조정을 보이는 거지. 실적이 깨진다, 부러진다. 미국 기업은 잘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가율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차트고요. 그래, 그게 어느 정도 나쁜 정도의 수준이냐. 네.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계속 자전거처럼 계속 돌아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수치가
6.7%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아진 것 같고 한국 기업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이미 지난 거고 기대치보다도 훨씬 낮은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PBR 보고 하죠. 지금 한국에도 PBR 뿐만 아니라 PER 두 배, 세 배 되는 종목들 많은데. 엄청 많죠. 근데 주가는 꽉꾸러졌는데. 그게 무슨 로직인가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약간 좀 후행성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후행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센서스가 너무 낮췄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 그거 봐라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 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 하면서 그냥 된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숏 커버를 했잖아요. 네. 숏 커버 하면서 그냥, 쇼커버 하면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때려놨던 종목들 다 올라치니까 그래서 올라온 거지. 그게 추세를 전환시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적 좋은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런 거 맞는 거. 한마디로 원래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뭐 한 다섯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세 대밖에 안 맞았네? 적정한 비율. 아주. 그러면서 약간 좋아했다. 네, 아주 나이스한 비율입니다. 이게 나이스한 비유긴 한데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베어 마켓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는 1차 베어 마켓 랠리 지금 하는 거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올라간 거에 반 또 토해냈잖아요. 오늘 또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근데 요 차트를 베어 마켓 랠리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갔다 빠졌다가 또 베어 마켓 랠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2022 저는 지금 2000년대 흐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대 닷컴 버블 그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시스템 붕괴에 의한 08년도하고는 달라요. 루트가. 그런데 지금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채권 버블, 크립토 버블. 크립토 깨졌고 채권 깨졌고 이제 부동산 남았고 부동산은 이제 지금 깨지고 있고 주식시장 뭐 15% 조정했다가 지금 이제 20% 조정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버블이 먼저 터지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페드가 거기서 일드커브 인버전을 만 금리를 땡기면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오거든요. 인버전이 나오면서 페드가 긴축을 시작한 거가 역대에 딱 우리 주식 인생에 딱 한 번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페드가 먼저 시작해요. 경기 과열이다 하면서 먼저 땡겨요. 네네. 그래서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한참 뒤에 주식시장이 내려가요. 일드커브 인버전이라는 게 장단기 금차 역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07년도, 08년도라든가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저기 99년도 뭐 이런 데 보면 금리를 막 올리면서 주식도 올라가면서 한참 뒤에 일드커브 인버전 나오고 한참 뒤에 실물경제가 빠그러지니까 그거 봐라 짧으면 4개월 많으면 27개월까지 일드커브 인버전 나오고 나서 10년 테크 10테크 2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테크가 까꾸러지기 시작하고 그만큼 기간이 소요된 다음에 주식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그런 적이 있어요. 닷컴 버블 때는 안 그랬어요. 주식시장에 먼저 조정 주고 일드커브 인버전 그 다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 그래도 불마켓 막 황소가 막 미쳐 날뛰니까 거기서 투우사가 이제 막 칼을 박고 막 이렇게 깃발을 휘두르고 야 레토릭이죠 막 인플레 잡으려고 막 하는데 안 잡으니까 거기다 이제 완전 꽂기 시작하면서 그게 6개월 12개월을 거치면 실물 경제를 부러뜨리기 시작하면서 긴 하락 장세를 만들어요. 일드커브 인버전 나오기 전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게 지금 딱 두 번인 거예요. 00년하고 지금 2022년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비교할 게 아니고 버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페드의 정책이 나오는 그때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00년도하고 같아질 거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베어 마켓 랠리가 이거 실적 괜찮은데 하고 50% 끌었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을 충분히 내린 다음에 다시 상승적으로 오는데 정말 중요한 건 페드가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 한 번도 빼고 87년 저축 대부조합 우리로 말하면 코프 뭐 무슨 저축은행 같은 거 저축은행 터졌는데 그건 막았어. 버블을 막았는데 멕시코가 위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97년 하니까 동아시아 위기 한국 IMF 들어갔죠. 07년도에 금리 막 땡기 시작하니까
모기지 채권, 그 안전하던 모기지 채권이 레버리지 이렇게 해갖고 다 터졌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때 터진 채권 규모가 64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64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64조가 빵 터졌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천문학적인 돈을 막 때려 박은 거죠. 64조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도 딱 나오면서 유드컵 인베자 딱 나오니까 중미 무역 분쟁 빵 터진 거죠. 망하 어딘가 누군가는 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리고 했으면 누군가는 뒤처리 쓰레기 청소하고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설거지를 꼭 본토에서 한 2007년이 있지만, 다른 데가 다 해보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할 거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드컵 인버전이 나오면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딘가가 터지는 일이 안 발생했잖아요. 그것까지는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거고, 모른다라고 해서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여태까지 계속 그랬는데, 안 그런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큰 신용의 팽창과 축소, 10년마다 한 번씩 박동. 바람 내쉴 때, 돈이 막 밖으로 막 풀려나기 시작할 때, 투자를 해야지. 지금은, 하나 초입인 거죠. 나.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빨리 들어. 진국청소 백형 되는 거야, 이제. 현금 갖다 놓고, 얼른 빚 갚고, 딱 버티고, 은폐하고, 내 사살을 딱 지켜야 될 때지. 여기서 어디다 배팅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어렵다. 너무 비관적입니까? 아니요,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개인의 견해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예. 그럼 대략적으로 한 그 시점을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닷컴버블처럼 그, 약간 긴 리세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한 1년 정도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고, 네네. 리세션 판정이 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년 2, 3분기 아니면 2분기 아니면 3분기 판정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아, 베스트다. 네. 그게 리세션이 빨리 와버리고 와장창 깨진 다음에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게 낫죠. 줄줄줄줄 닷컴버블처럼 막 계속 황소가 버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가죠. 아. 더 지루하고. 그럴수록 자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안 끝내. 그러고 돈 태워다가 또 계속 연명을 해. 그러다가 점점점점 키운 다음에 빵 터져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 저는 이제 9월 말 실적 보고 추석 지나고 나서 11월 정도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금리 인상 이벤트도 좀 끝이 나고 주가도 그때 되면 좀 빠져 있을 것 같고 네. 이익 추정치 전망치도 올해 거는 이제 소용이 없고 3분기까지 나오면 내년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조정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세션 판정 받기 전까지는 다시 몇 달 올라가는 장이 올 수도 있다. 아, 또 한 번에 베어마켓 랠리.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베어마켓 이거 나중에 차트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러면 장 부러지고 리세션 시작하는 게 대부분 9월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1분기부터 뭐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사람들 경영 발표 뭐 하면서 비전 선포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2분기 실적 잘못 나왔어. 그래도 아직까지 3분기로 밀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3분기에 딱 나왔는데 안 됐어.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트랜지터리가 아니고 제로파워로 똑같은 거죠. 이제 대학번 이거 해보니까 이거 어렵다. 그래서 내년 경영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영 목표치를 확 낮춰버리면서 그게 애널리스트 평가에 딱 들어가면서 주가 확 부러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로직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으니까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강세장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약세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버스도 있고, 아. 원유도 거꾸로 매달려 있고, 가스도 거꾸로 매달려 있고, 가스, 원유 이런 거 뭐 지금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거 그냥 냅두겠어요? 언젠간 떨어지지? 네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꾸로 잡고, 인버스도 얼마나 인버스 수익이 잘 나는데, 거꾸로 잡고.
그렇게 하고 보겠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신흥국이나 뭐 유럽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싸잖아요. 근데 환율이 막 1350원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미국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00원은 금방 찍고 내려오거든요. 뾰족한 첨탑처럼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서 리스크가 터져도 네. 1550원인 예전에 서프라임처럼 터지면 글로벌 경제가 완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은행이나 대통령이 모여갖고 서명하고 이거 잡자. 풀어자 합의하고 너 미국 어 저거 하면서 저기 그 어? 마샬 플랜 뭐 이런 거라도 해서 유럽 부흥 안 하면 어떻게 러시아 막냐. 돈 때려 박아줄게. 미국이 자산이 막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거기다가 달러 강세까지 역대급으로 됐잖아요. 그럼 걔들이 제조업을 하면 답이 나옵니까? 공장 거기로 옮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조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강달러를 갖고 어딘가가 빨대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빨대를 꽂고 어딘가를 노예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게 이름이 마샬 플랜인 거지. 가서 지어주고 저거 하고 기업들이 공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도로 고속도로 깔아주고 차관은 미국에서 주고 미국 기업이 가서 저거 인프라 깔고 그 돈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해고 금리는 연 5% 하는데 그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를 담보로 잡아갖고 차관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다니면 전부 미국으로 다 리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달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제조업을 해갖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거는 중국하고 너하고 나하고 알력다툼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경제 로직으로 해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미국도 망하지. 미국은 돈만 찍어서 주고 네. 플랫폼을 기술을 만들어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거품을 확 일으킨 다음에 한국 삼성 이리 와, 화웨이 이리 와. 니들 이거 만들어서 니들 먹고 살아 5% 마진. 전 세계가 쓰게 해라. 로열티 갖고 와. 우리는 그렇게 하고 놀러 다니면서 요트 타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패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유럽이 터진다. 그러면 유럽 굳이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시장 달러 있는 걸 가져가서 가서 폭스바겐을 사고 BMW를 사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샤넬 뭐 이런 거 다 사야죠. 지분 투자 해놓고 다. 샤넬백은 엄마가 할머니가 사용하던 거 엄마가 물려받아서 딸한테 주거든요. 그럼 같이 더 오잖아요. 응.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새 거 사지. 요거는 내가 널 사랑해서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엄마의 욕심은 이제 자기가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본심은 네. 본심은 이제 딸한테 그걸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상 나온 걸 자기가 사야 될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판때기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리세션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걸 잡아서 그렇게 해나가야지 않나.